자, 이번 주제는 내가 개가 되었다. 이걸 합시다. 여러분들의 놀라운 주사 이야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있었던 놀랍고 웃긴 주사 썰들을 써주시면 가게 안에 화장실이 없고 바로 밖에 있다고 한 걸 듣고 아, 왜 그래? 와서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만 상관없으면 그때 당시 증거들 뭐 영상 뭐 사진 뭐 이런 거 올려도 괜찮아. 못해. 자, 여러분, 오늘 대망의 주사설 대회 나는 개가 되었다 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제일 많은 추천을 받은 것부터가 남친 입에 토하고 결혼할 썰 풉니다. 와이?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해요. 왜 남의 입에다 토를 해요? 그리고 그 토 받은 분은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을까? 토하는 모습마저도 사랑스러웠던 것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때는 본인좌. 이 본좌라는 말이 있거든요. 본인좌, 23살경.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랑 사귄 지 1년째 되던 날, 처음으로 5년 지기 친구에게 소개하던 첫 술자리였습니다. 친한 이모네 노래방에서 술상을 차리고 노래도 부르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며 분위기를 이어나가던 중이었습니다. 혼자 주워 처먹다 혼자 필름이 끊긴 저를 본 친구의 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노래도 부르고 노래를 부려요? 이거 막간 노래 술사 이런 건가? 어? 제 모습이 무슨 공포 영화 마냥 눈동자는 위로 가득히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 몸을 앞뒤로 이를 본 친구는 야! 야, 너 취했어? 라며 저를 흔드는 순간 눈이 번쩍 혼자 뜨더니 미친 듯이 흐느껴 웃다가,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상황이 야, 취했어? 땡땡이랑 우리 오빠 너무 좋아해 라며 갑자기 좀비처럼 오빠에게 달려들어 남자친구를 덮쳐버렸고 남자친구 다리 위에 올라타 가디건과 옷가지 등을 하나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친구와 남자친구는 미친 X야, 돌았냐고, 왜 여기서 한방질이야, 야 돌았어? 친구들 보는 앞에서 뭐하는, 저를 뜯어 말리며 저를 깨우려 마구 흔들어댔지만 이내 오빠 입에 키스를 가기더니 오빠의 입과 입이 결합하고 속이 아까부터 몸이 흔들렸던 저는 안에서 요동치는 이전의 자네들을 참을 수 없어 남대치고 입안에 일부를 뱉어버렸고 입과 침 그 외의 것들을 모두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버리며 우리의 술자리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3자 되면 후 그날의 모든 사체를 알아차렸고 아 X됐다 헤어지겠지 싶던 찰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고삐 묶는 건 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프로포즈를 그 남친분이 한 거예요? 이분은 어떤 그 성인 군자의 길을 걸으시는 건가? 그 이거 본 다음에 아 저 마무리를 봉인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막아야 해. 이렇게 한 거야? 아 진짜 삼장법사의 마음으로 어? 오공아 나와 함께 속죄하자 이렇게 한 거야? 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남편은 가디건 또는 잠바를 하나 더 준비하곤 하는데 이것을 저를 덮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 술자리에서 날뛰는 저를 결박하기 위한 물건이고 남편은 차라리 묶어두는 게 가장 편하다고 자주 이 방법을 쓰곤 합니다. 진짜 뭐 이누야샤야? 뭐 레드콜을 지켜야 돼.
가만히 냅두면 사람을 물고 말아. 내가 잠바로 묶어놔야 돼. 그런 건가?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뭐 잘해서 결혼이 이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그랬다고? 와 굉장하네요. 근데 술 적당히 드셔야겠어요. 그죠? 이거는 진짜 남편분을 잘 만났기 때문에 엄청 이야기가 행복하게 간 거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이야기 어떻게 됐을 줄 아무도 모른다. 그죠? 그래 행복하시고요. 제가 치킨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썰이 많아서 제목 어그로 못 끌겠음. 담배 사진이 있음. 제 첫 글이자 첫 시청. 제 친한 친구들은 선반님 영상 안 보는데 어색한 친구들 중에 선반님 영상 보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절 알아볼까봐 무서워서 안 올리려다가 제 주정이 정말 레전드라서 한번 올려봐요. 난 필름이 드라마처럼 드문드문 끊기지 않음. 통째로 날아감. 저도 그래요. 와 이거 난데? 이거 선반데? 전봇대에 머리 박아서 혹 생김. 오, 이거 난데? 나도 많이 박았는데. 내 머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박았는데? 길에서 전봇대에. 아니 어디서 어디 길? 그 홈플 쪽 길. 안 챙기고 뭐 했냐고. 야 이거 억울하다. 이거 내가 안 읽어도 뭔지 알아. 이거 뭐냐면은 지 혼자 이렇게 술 먹고 약간 이렇게 걸어요. 약간 이러다가 아까 그 마물처럼 약간 이 정도는 아니어도 약간 그렇게 급발진할 그 위험이 있는 상태야. 이러고 있다가 뭔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은 듯이 이렇게 막 눈 초점 안 맞다 갑자기 시야가 딱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목표를 포착해. 목표를 포착했다. 목표를 포착했다. 그리고 그쪽으로 막 달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절대 막을 수 없어. 주변 사람이 막으려면은 아까 그 남편분처럼 미리 저 어떤 봉인술 마봉파 같은 거를 미리 연습을 해줘가지고 잠바 결박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완전 제압할 수 있는 그 실력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일반 친구들은 못 잡아줘요. 그래서 이게 막 뛰어간 다음에 그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경험담인가요? 네. 웃을 때마다 머리가 울려. 취하면 영어를 쓰는 듯. 아, 나 이 사람 나야. 아, 이 사람 나야. 이 사람. 아, 평행세계의 나야, 이거. So, oh my god. Yes, I'm Chef. Yes, would you like to come to a Friday? Yes, I'd like. Okay. 네 머리 묶지 마라. I like to go concert my concert on Friday. 네, 계속 난 니랑 술 안 먹는다. I would to go right too. 이제 손바람만 잡으면 우리가 그 이제 base on weekend on Friday. Okay, I love to. Friday. 뭘 자꾸 프라이데이랑 I love to만 계속하는데? 뽕. I'm sorry, but I love you. 뭐 욕하는데? 이분은 저예요. 다른 세계의 선바다. 이게 뭔지 너무 잘 알아. 이 사람의 그 주사는 1번부터 벌써 아 나랑 같은 그거구나. 그리고 이 저 같은 유형의 특징이 다 해요. 다 한다는 거. 지금 이제 번호를 붙여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2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종합입니다. 이 유형은 술을 마시면 뇌에서 룰렛이 돌아가요. 자 오늘은 뭘까? 영어 나오면 이제 영어 하는 거고 달리기 나오면 이제 달리기 하는 거고 돌아가요. 룰렛형입니다. 춤. 롤린 그거? 춤추면서 영어하는 듯. 그러니까. 전반남. 혹시 실수 같은 거 안 했어? 벌써 개많이 한 것 같은. 벌써 개많이 한 것 같은 이 느낌. 너 시멘트 바닥에 들어 누웠어. 내가 어제 너한테 욕했다네.
괜찮아. 다 지난 일인데. 야, 이거, 와. 이게 심한데? 오늘 고생했다고 오늘 누구한테 전해들었어. 진짜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밤부터 술 마시면 나 패든가 그냥 무시해주라. 뭐랬든 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진짜 미안. 아니, 재밌었어. 쿨하게 넘겨. 땡땡이랑 땡땡이한테 진지하게 사과하라던데. 그만큼. 그만큼 미친년이었다고. 너 오르막길에서부터 머리부터 부를 때 죽을 뻔하긴 했어. 어쨌든. 저의 20대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약간 거울 치료가 지금 되고 있네요. 저는 이제 생일날 제가 뭘 했냐면은, 이거 방송에서 말한 적 있나? 그 보통 이제 학교 상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가에 한 이 반층짜리 계단 뭔지 알아요? 이렇게 된 반층짜리 계단에서 여기서부터 난 집에 간다 이러고 여기서 이렇게 슈퍼맨 자세로 이렇게 뛰어내려요. 이렇게 뛰어내린 다음에 이렇게 굴러. 구른 다음에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일로 올라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난 건강하다 이런 다음에 또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또 구르고. 이거를 계속했대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했대. 계속 여기서 이게 뭔지를 몰라. 나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아무튼 구르고 싶은 거야. 내 몸을 부수고 싶은 건가 봐.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더니 막 붕대에 메고 있었다니까요. 자, 침대에서 이렇게 깼어요. 깼는데 무슨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몸에 이렇게 붕대가 막 둘둘 둘러져 있었어. 다들 술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술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건전한 음주 생활을 저거 공익을 위해서 이 뛰어내리는데 계속 머리로 떨어지려고 그랬대. 머리를 먼저 닿게끔 일부러.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게 떠올라요. 오르막길에서 머리부터 부를 때 죽을 뻔하긴 했어. 흰박해서 재밌어서. 그때 이 반응도 내 친구들이랑 똑같아. 그 당시 내 친구들도 에이 미친놈아 그래도 개웃겼다 그냥. 아 어떡해 진짜. 아 아 누워서 판타스틱 베이비 붐 샤카라카. 위에 저 영어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럴 것 같긴 해요. 대단하다. 디비야. 아 바닥이랑 교감을 나누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저는 그때도 약간 땅을 많이 쳤어요. 억울한 일이 막 그때도 많았나봐. 땅을 막 쳐가지고 막 억울해 땅을 치다가 다음날 일어나니까 시계가 없어졌어. 이 프레임만 남고 이 시간을 나타내는 그게 없고 그냥 시계가 이렇게 비어있어. 여기가 없어. 어? 뭐야 다음날 일어나니까 몇 시지? 하고 봤는데 제 팔목이 보여요. 그래서 야 내 시계 어디 갔어?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네 어제 억울하다고 땅을 졸라 쳐가지고 시계가 빠졌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한동안 약간 차고 다녔습니다. 이제 술을 적당히 먹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그런 건 없었죠. 와 그만 들어 누워. 아 이거 그건가? 인스타 그건가? 이게 진짜 친구야. 이게 진짜 친구예요. 이분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분을 가까이 하시면서 내가 선 넘을 때마다 욕을 박아주는 친구와 함께 하면서 나의 행동을 깎아 나가야 됩니다. 챙겨주지 말라고 버릇 나빠진다. 와 이것까지 근데 너무 나랑 너무 비슷하다. 주사가 저도 막 이런 말도 하거든요. 나 괜찮아 얘들아 너네가 날 챙겨주면 난 다음에 또 이러고 말 거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패고 싶었을까? 그러니까요. 안 챙겨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낫는 병인 거지. 그만큼 무서운 거지, 여러분. 소주 한 입에 얼음물 두 입. 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냥 한 병만 드세요.
그냥 한 병만 드세요. 그 소주 한 입 먹고 얼음물 두 입 먹으면서 세 병 채우지 마시고 한 병만 드세요. 주정은 자랑이 아니에요. 보고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웃음을 드릴 건 좋지만 우리 모두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와 진짜 나갔다. 마지막에 포장하면서 덮으려는 것까지 다 나갔네. 와 이분은 뭐지? 나의 잃어버린 동생인가? 이 사람이 뭔가 선바의 기운을 다 받아갔는데? 선바 그 자체인데? 좀 소름 돋아요. 이거 술 안 먹는 분들 봤을 땐 진짜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해를 해. 근데 이게 본인이 썼듯이 자제를 하는 편이 좋겠다. 아무튼 그래도 웃음 주셔서 고맙고요.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긴 해요. 어떻게 이해하겠어? 이게 뭔가 그 서로 어떤 그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공감하냐고. 술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 내 이것만 봐도 나도 이해가 안 가. 거기서 막 목뼈 꺾였어 봐. 진짜 대참사 나는 건데 아무도 안 말렸냐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숙련된 그 법사가 없을 경우에 그 봉인 주술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 유형의 마물들은 막기가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멀쩡할 때 생각하는 그거랑 좀 달라요. 그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 말려도 하고 이 행동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묶거나 기운을 빼가지고 잠을 재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말리죠? 그러면은 도망가서 다른 건물을 찾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해.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고 건들 수가 없겠구나라는 패배감이 주변 봉인술사들에게 샥 전염이 됩니다. 아 이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거죠. 나는 취하면 고백을 해. 제가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3일 뒤 저를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제 주량은 소주 한 병인 줄 알았으나 그날따라 술이 막 들어가더군요. 소주를 두 병째 마시고 세 병째 뚜껑을 여는 순간 제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한 병이 맞아요. 한 병이 맞는 건데 이게 좀 마음이 슬프고 이러니까 옛날 같으면 1시간에 한 병 먹을 거를 30분에 한 병 때려가지고 아직 알코올이 뇌에 안 올라와서 아 나 더 마실 수 있다 5판을 내린 거예요. 뇌가 5판을 내린 거지. 일어나 보니 제 옆엔 널브러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엔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 편지가 말이죠. 아 이게 사랑 편지야? 강낭콩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빨랫줄에 무거운 강낭콩이 매달린 것 같은데. 자, 치킨 줄 거죠? 믿겠습니다. 땡땡이에게, 땡땡아,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나 네가 너무 좋은데 잊을 수가 없어. 이제 노잼 드립도 안 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롤도 안 할게. 와, 롤 안 한대. 거짓말. 그리고 연락도 자주 하고 편식도 안 하고 다리도 다 넣어줄게. 옷도 깔끔하게 입고 수염도 깎을게. 사진도 많이 찍어줄게. 구구절절 말하는 것도 고칠게. 사랑한다고. 아 근데 아 얘 귀여운데요? 사랑한다. Love you. 우리 땡땡이 얼굴. 아 근데 구구절절 말하는 거 고쳐지지 않아요. 보니까 이거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구구절절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못 고친다. 이거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초딩인가 하시겠지만 성인 남성의 편지입니다. 그때 찍어둔 거고 지금은 찢어서 버렸습니다. 안 준 거죠?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히 편지를 붙일 방법이 없어서. 이거 근데 진짜 좋다. 이거 만약에 카톡으로 쳤어봐. 그러면 보내기가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보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죠? 근데 정말 현명하게 종이와 펜으로 써가지고 보내려면은 되게 힘들어. 직접 붙이거나 직접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선택이에요. 그쵸, 이 정도면 난 귀엽다고 봐. 뭐 본인은 너무너무 창피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 귀엽고 재밌는 술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아니네. 아, 가 아니네. 아, 자, 그렇습니다. 취해서 전 여친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받진 않았습니다. 아, 다행이다. 이거 받았으면은 이거 읽었다. 내가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난 네가 너무 좋은데 잊을 수가 없어. 이제 우리 둘이 또 노잼도 안 치고. 안 받은 게 다행이야. 아, 폭을 보내네. 아, 끼우! 끼우 이러고 있네. 아, 끼우를 보고 차단당했는지 마지막 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친구놈들한테 물어보니까 전 여친 이름 부르면서 울었답니다. 울고 싶어요. 착한 순돌님들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진짜 야구배트로 머리 끼고 싶어요. 아, 일단 치킨은 무조건 드리도록 하고요. 당연히 드리도록 하고요. 꼭 아픔 이겨내시고 또 좋은 인연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뀨가 대박이다. 땡땡이 이제 잘 깨요. 땡땡이 졸려요. 우리 너무 센 걸 봤다. 일단 다른 2세계의 선바를 봐가지고 그분이 제일 심했잖아요, 그죠? 2세계 선바가 제일 주사가 심했는데, 아, 이제 다른 분들 이거 쟁쟁한 거 뭐 있으려나? 지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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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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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고, 이거. 아니, 진짜로? 와, 이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근데 저거를 사진을, 아, 사진 인증을, 아이, 아, 이게 뭐야, 진짜. 인증 안 해도 되신 걸.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아, 나 목 타. 아, 술 땡기네. 야, 진짜. 야, 제목 이 임팩트 봐라. 자, 치킨 하나 드릴게요. 이분 안 드릴 수 없다. 이거 제가 사진을 보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체크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진 않네요. 이해하시죠? 제가 그러지 않는 저를 이해해 주시죠. 여러분도 원하지 않죠? 이분 치킨 하나 드릴게요. 대단하네. 임팩트 지렸습니다. .jpg 추첨할 때마다 모자이크 할 편집자님들이 안타까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빡세네요. 그 주제가 술이다 보니까, 이번엔 또 그 성인들만 참여하는 술이다 보니까 또 약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좀 그 매운맛과 어떤 그 좀 더러운 맛이 있다. 시청 게시글 많이 메워진 것 같네요. 이게 익명이 되고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더 많이 과감해진 것 같아요. 많이 과감해지고 좀 매워진 것 같습니다. 바코드로 전환이 돼가지고, 원래 전에 팬카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채팅 아이디랑 여기 아이디를 같이 통일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이제 민망한 걸 풀면은 뭐 사람들이 아는 척은 안 하지만 약간 신경이 쓰인단 말이야. 야, 저 사람 그 지렸던 그 사람 아니야? 채팅 치면은 이제 막 기억 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해도 이제 아, 이제 선을 지키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냥 뭐? 치킨 줘? 야, 내 지린 사진 딱! 어차피 몰라? 야,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아? 딱! 저 술 먹고 드라마 감독님한테 훈수둠. 술 먹고 상의 잊어버려서 치마 올려 입은 순, 아, 옛날에 글 올렸던 분 있어요. 술 먹고 윗돌 잃어버리셔가지고 그 긴 치마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약간 잼민 패션쇼 감성 뭔지 알죠? 그 막 사촌 누나들이 하는 거 그 감성으로 했던 그분. 그때는 스무 살의 순돌. 그땐 코로나도 없고 스무 살도 됐고
홍대 헌팅 포차에서 팍스짓도 해보고 클럽도 가보고 토도 해보고 타이타닉도 해보고 타이타닉은 뭐야? 지하철도 외워봤던 그랬던 어느 날 아 게임 술게임이구나 술게임 아 술게임 저는 새벽 4시까지 술판을 버리고 집을 가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새우탕으로 해장을 했었죠. 진탕 취해서 새우탕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말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겁니다. 들어봤더니 이게 웬걸? 그때 당시 유명한 망하던 드라마의 감독님이랑 조명 스태프였어요. 처음에 내가 아는 드라마 감독이다 하고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거만한 마음이 들었던 저는 난 시청자인데 훈수해줘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음흉하게 훔쳐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1화도 보다 말았으면 돼. 아무튼 감독과 스태프는 진지한 얘기를 하며 감독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스태프를 가르치고 있었고 저는 어느새 그들의 대화에 과몰입을 해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명 스태프분의 눈을 마주치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 무서웠겠군요. 저는 꼰대로 180도 변신해 훈수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듯이 이대로는 저 드라마 망하겠다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우탕을 다 먹고 저는 그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열심히 얘기하고 있던 감독님에게 저기요! 솔직히? 그 드라마 재미없어요 라고 급발진을 받고 저를 쳐다본 감독님이 하신 대답은 저도 알아요. 너무 태연하게 놀라지도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재미가 없냐면 드라마가 근데 위에서 오더 내린 대로 대본이 갈 수밖에 없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왜 드라마가 재미없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 불합리한 일을 저에게 하소연 같은 설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집을 어찌 갔는지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그 감독님에게 속죄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진짜 핵 진상이세요. 그래서 감독님이 착하시다. 그냥 딱 봤을 때 아, 진 사람 취했구나. 잘 그냥 집에 나가고 싶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찌 집에 갔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손날치기. 감독님의 손날치기가 아니었나. 감독님 최선의 술을 보여준 게 아니었나. 그죠? 썸남 손에 토해본 적 있습니까? 와 2017년이야. 2017년 12월 말로 돌아갑니다. 연말이 되면 다들 마음 한구석이 슴슴해지나 봅니다. 마침 저도 마음 한구석이 슴슴해지던 그 순간 고3 때 썸을 탔던 남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 31일에 시간 되면 같이 술 마실래? 예! 되게 뭔가 훈훈하게 진행되는 그런 스토리. 하지만 우린 제목을 통해서 제목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죠? 현생을 살면서 잊고 있었던 친구였지만 마침 아르바이트 때문에 가족들과 시골에도 갈 수 없었던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날 아르바이트 첫날이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기다려준다 했습니다. 마침내 31일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온지라 아르바이트를 몇 시간 더 하게 되었고 그렇게 녹초가 된 채 그 친구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뭔가 그 복선이 쌓이네요. 오랜만에 만난 구 썸남이 왠지 멋지더군요. 성인이 되어 남자처럼 느껴지는 구 썸남의 모습에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제모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엔 두 병 정도는 마셨지만 첫 알바, 추가 근무,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썸남의 영향으로 한 병도 채 마시지 않았지만 취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가야 했기 때문에 야, 나 한 잔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나 그만 마실게. 라고 했지만 그 친구가 재미없다면서 막잔만 하자고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시고 나서 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취해버렸고 앉아있던 소파에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누워서는 막 그 친구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내용은 19금. 이게 뭐야? 이거 어느 카페 가입하면 볼 수 있죠? 내용을 알려줘. 뭐야? 이거 모자이크 수법 쓰는 거예요 지금? 어? 이렇게만 써놓으면 나 어떻게? 뭐 어느 카페를 가입해야 이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제가 찾던 19금 내용 어디 있나요? 당황한 구썸남이 취한 저를 일단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화단에 저를 앉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앉아있을 힘조차 없어 화단에 누워버렸고 저는 1차로 화단에 토를 했습니다. 또 공공 세금을 아끼려고 화단에 비료를 주는 순돌이의 모습. 꽃들이 싫어한대요. 절 혼자 보낼 순 없는지 일단 같이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니까 토가 쏠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버스엔 토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에 토를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역질을 하는데 갑자기 구썸남이 손으로 제 입을 막더라고요. 그리고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손으로 막았지만 당연 나오는 건 막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가방으로도 조준을 실패해서 제 옷과 구썸남의 손에 모두 네 토하고 말았습니다. 택시는 고사하고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쓰러지려는 저를 어떻게든 집까지 데려가주려는 구썸남,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집에 가려는 귀소본능으로 결국 집에 도착했고, 손에 대참사를 맞이한 구썸남은 손을 씻고 저는 패딩을 벗고 누워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안심이 됐는지 더 취해버린 채로 구썸남에게 집에 빨리 가라고 소리 지르고 막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게 어? 물에 빠진 사람 건지니까 어? 보침 내놓으라고 한다고 이 얼마나 이 짜증이 났을까요? 어? 이 사람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그때 시간은 이미 12시가 넘는 상태라 차도 다 끊겨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했지만 저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가매는 이 옷들을 빨리 벗고 토한 것들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그 친구 앞에서 제가 입고 있던 진짜 취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는 당황해서 나가버렸고 저는 남은 옷들을 벗고 씻었습니다. 술에 취해도 무조건 씻는 저는 샤워기를 틀고 씻다가 그대로 욕조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욕조 속에서 알몸으로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썸남에겐 다시는 보지 말자는 카톡이 남겨져 있었고 알바도 도저히 갈 수 없어서 체했다고 하고 점심에야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볼 수도 있는 그 친구에게 사과합니다. 고구마야 잘 지내니? 내가 나중에 술 사준다고 했는데 내가 사주는 술은 이제 못 마시겠구나. 그날 미안했다. 정말 인생 최악의 흑역사인 거 인정합니다. 치킨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 이 남들 불쌍해.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데? 이 자고 가냐고 했던 게 제 생각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토 손으로 받고 진짜 차 끊기고 본인 힘들어서 진짜 그냥 진짜 잠만 자고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막 나가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대로 갈 데도 없고 지금 자기도 샤워하고 싶을걸요 솔직히? 그 어떤 그런 뭐 흑심 이런 걸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나도 샤워하고 싶을 것 같아. 이거 저를 손으로 받아가지고 조절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 아이들이 정령 김선밥 흐름에 깨방구를 외치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신동단이 감사합니다. 자, 더러움 내 주사 여기에 고백합니다. 22살의 건장한 성인입니다. 저는 술을 20살 되자마자 처음 마셨어요. 친구가 몇 없는 저는 가장 친한 친구 두 명과 불곱창집에 갔어요. 얼마나 마신지 모를 때가 됐을 땐 술병이 여러 개가 있었고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가게 안에 화장실이 없고 바로 밖에 있다고 한 걸 듣고 아, 왜 그래? 아니 멀쩡하게 시작했는데 무슨 시작한 지 다섯 줄 만에 가게 밖 도로에 그만 똥을 싸버렸어요 이러고 있네? 어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자 손님 화장실은 밖에 있어요. 아 밖이 화장실이구나. 밖에 있다고! 어? 밖이 화장실이 아닌 게 아니라 밖에 있다고! 어허? 화장실 이퀄 밖이 아니라 밖에 화장실이 따로 또 존재한다고! 다 누울 때쯤이란 말이 왜 이렇게 웃기죠? 다 누울 때쯤 친구가 뛰쳐나와서 저를 야 미친놈아 뭐해? 뭐로 끝났을지 궁금하네요. 야 미친놈 뭐하냐고. 아 어지럽네 진짜로. 그 뒤로 또 그럴까봐 무서워서 술을 안 마셔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거 그림인데
개 잘 그렸다. 이거 약간 좀 무슨 그 액자에 걸어놓고 싶은 뭐 예술원이 있어. 어, 이분 그림을 개 잘 그렸어. 친구분들이랑 드세요. 제 치킨 드리겠습니다. 아, 개 웃기네. 와, 짧고 굵다. 최초로 2부에 안 마신 순돌. 다른 분들은 입고 더 펌하셨다는 거. 아, 그러게. 아, 이거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충격이었나 보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어, 난 괜찮아 이러고도 마신 것 같은데. 근육 건장 강동. 하, 주변에 누가 있었어?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어지러움 농도가 너무 세져가지고 약간 취한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언젠가 또 신나가지고 술을 퍼마실 시점에 이 영상을 생각하시면서 한 잔이라도 덜 마시라고. 아까 그 바로 전 썰을 보면 한 잔 차이가 커요, 여러분. 그 딱 내 그릇을 넘기는 순간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딱 한 잔만 덜 마시면 돼. 이런 사고 안 날라면. 근데 그게 힘들지. 취해가지고 자제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무지개 똥을 생각하십시오. 이 그림 안 잊혀져. 이 그림 안 잊혀져요, 님들. 어,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이 무지개 똥을 생각하세요. 이야. 지나가다 본 사람은 트라우마 생기로서 같은데. 나는 그 친구의 주먹이 느껴져요. 뭐냐고 퍽퍽 때리는 그 친구의 주먹이 다 느껴져. 어, 뭐하냐고 퍽퍽.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진짜 나도 약간 이상하게 술 땡기네. 하지만 참아야겠죠? 어, 뭔가 제정신으로 견디기가 힘들어. 이 약간 술자리에 있는 것 같아 지금. 자, 나는 술을 마시고 상여자가 되었다. 18 불불불 플러스 모두 밀어버렸습니다. 아, 자극적인 제목이에요. 읽어보고 싶죠?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오그려 끌었다. 먼저 저는 자칭 술고래입니다만 20살이 되어 처음 술을 먹을 때부터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웬만한 남자들과 붙어도 지지 않는, 같이 술을 마셔도 나만 멀쩡한, 단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여자였습니다. 약간 또 그 익숙한 사람의 냄새가 나죠. 어, 선바 냄새가 좀 나죠. 이 대사 구성이 어, 선바 냄새가 좀 풀풀 나는 그런 구성이다. 20살 최고 기록은, 야, 소주 7병. 와, 근데 잘 먹긴 하는데? 맥주를 마시고도 볼이 살짝 발그레해진 것 말고는 취기나 다음날 숙취 하나 없던 것이었고, 평균적으로 기본 3병을 마셨습니다. 잠깐만, 이 정도면 인정인데요? 소주 7병 먹고 아무 그게 없었다고? 숙취 1도 없고 토도 안 하고 뭐 주사를 부린 적도 없고, 그 정도면 인정이지. 이런, 이 정도면 나보다 훨씬 잘 먹는데? 저는 8병까지 먹은 적은 있지만 8병 먹고 시계 뽑았으면 그건 잘 마신 게 아니죠. 주당 인정. 솔직히 이렇게 말해도 됨. 그런 저는 21살이 되고 다들 술을 진탕 마시고 토를 하고 주사를 부리며 하는데, 도대체 난 주사가 뭘까 하는 마음에 이번엔 술에 취해 길거리에 대자로 누워 지갑이 털려도 모를 정도로 먹어버리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도 약간 그래가지고 이거 한 거거든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때 저는 생각과 행동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ENFP인 저는 생각에 따른 행동력이 강한 편이었고, 다음날 약 오후 4시 정도에 친구와 함께, 야, 4시부터 가는 것도 멋있다. 느껴진다. 스피릿이 느껴져요. 술집에 가서 아이셔 소주와 진로 그리고 테라 등 여러 종류의 소주들을 먹었고, 1시간도 안 돼요. 두 명이서 약 1시간이 안 돼가지고 둘이서 6병을 먹었다고? 1시간 안에? 오, 로켓급인데? 아이셔의 이술은 약간 안 인정하는 그런 주종목 아닌가? 그죠? 아이셔는 좀 아니긴 한데. 이거 은근 세요?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 옛날에 순하리 그런 느낌인가? 맛있어 보이긴 하네. 그렇게 급하게 술을 마시니 점점 알딸딸한 기분이 들었고, 저는 그렇게 취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머리는 살아있는데 입과 혀는 내 것이 아니고 몸도 내 것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 이 느낌 특! 머리도 안 살아있음.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술에 취하게 됩니다. 젠장. 그렇게 2차로 코인 노래방에 가고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부터 주사가 시작되었고, 처음엔 썸을 타고 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노래를 들려주겠다고 하며 애니메이션 노래, J-POP 등 일본 노래 9곡 정도를 아, 기멸의 칼날 불러준 거예요? 기멸의 칼날 불러준 거야? 중간중간 유명한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부를 때면 같이 불러야 한다며 같은 곡을 두세 번 다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근두근한 썸을 깨버릴 듯한 행동을 한 뒤에 노래 부르는 친구를 구경하는데 노래방 기계에 노래 가사와 함께 나오던 옛날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고 그 속에는 스포츠머리의 남자 배우가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오 스포츠머리? 반사? 머리 감을 때 편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노래를 한창 부르던 친구에게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며 저는 노래방에 친구를 놔둔 채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미용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마이갓 개무서운데? 미용실에 들어가 처음에는 반삭을 해달라고 했고 미용실에 있는 직원분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그쵸, 말려줘야죠. 후회할 거라고 안 된다고 하시는 미용사 선생님들께 저는 그렇다면 뒤에만이라도 반삭을 해달라고. 뒤에만 반삭은 뭐예요? 역 황비용이야? 이게 황비용 머리잖아요. 뒤에만 반삭이면은 여기가 머리가 없고 여기만 역 황비용 이렇게 되는 거야? 간절한 부탁에 결국 미용사 선생님들은 제 머리를 잘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를 자른 뒤 만족스럽게 집에 가서 잠에 들었고 아침에 저를 깨우기 위해 제 방에 들어오신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고 저는 결국 등짝을 맞고 잠에서 깼습니다. 레트로 편반. 저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께 왕창 혼났고 다시는 술을 급하게 마시거나 많이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진짜 대단하다. 멋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미용사분이 최대한 살려줬어요. 이 취객을 보냄과 동시에 최대한 살려준 것 같다. 아니 왜 주작 같은데 다 사실이야. 이게 술설이 주작 같지만 주작이 아니에요. 대단하네요. 그래도 뭐 잘 이렇게 해결하면 괜찮았을 것 같아. 멋있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디가 뒤통수죠? 여기가 뒤통수죠? 귀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옛날에 그 오버워치에 그 해킹하는 애 누구였지? 그런 스타일로 머리 자른 것 같아. 자, 이분도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근데 진짜 레전드 사연들 좀 많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꽈팅에서 개됨. 이것은 저의 대학교 2학년 꽈팅설입니다. 어느 날 같은 학교 체대남들과 꽈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엉망진창 꽈팅만 하던 저는 처음으로 만나본 잘생긴 꽈팅남들을 보고 그만 술을 마시기도 전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공적인 꽈팅 분위기를 위해 저는 제 주량을 뻥튀기하여 마렸고 잘생긴 꽈팅남들은 모든 걸 가지진 못했는지 말주변이 없어 그만 꽈팅이 술배팅을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제 실제 주량을 훨씬 넘겼고 잠깐 정신을 차리기 위해 밖에 나갔습니다. 그때 꽈팅남 중 한 명도 밖에 있었는데 제가 나오는 거 보자마자 들어가더군요. 꽈팅은 이미 망함. 과연 이거 한번 고민해야 볼 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감히 한번 찝어볼게요. 말주변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술이나 마시자였을까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사라졌어요. 제가 있던 곳은 대형 오락실이었고 오락실 사장님은 오바이트를 하는 저를 위해 인형 뽑기 인형을 담아가는 비닐을 주셨고 제가 열심히 개원하는 동안 꽈팀남들과 친구들이 술자리를 정리하고 왔더라고요. 인사불성인 와중에도 부끄러운 건 알았는지 토하면서 남자애들은 다 가라고 해! 와!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됨. 남자애들은 다 가라고 해! 와, 개멋있었는데? 와, 카리스마 쩌는데요? 야, 이거 유행어 될 만하다, 근데. 이 술 먹고 한 말들이 유행어가 될 때가 많아요. 술 먹고 그 자존심 챙기려고 진심으로 하는 말들이 좀 멀쩡한 사람이 들으면 개웃겨. 너무 웃겨. 도저히 맨정신은 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나와. 알코올즈 포이즌. 맞네. 아, 오늘 아리포티를 입고 왔어야 되는데. 아, 지금이라도 옷을 좀 갈아입고 올까요? 이것은 하나의 진리가 아닐까. 그죠? 알코올즈 포이즌. 그 와중에 친구들과 꽈팅남들은 오바이트를 하고 있는 제 앞에서 저를 제 친구들과 함께 두고 갈지 말지 토론을 했고 결론이 나왔는지 꽈팅남 중 한 명이 저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꽈팅남들은 자기들의 자취방을 저희에게 내어주고 본인들은 항공과 친구들과 꽈팅하러 나갔답니다. 아니 뭐야 이게. 야 유행어 하나 잘 만들었네. 어? 남자들은 다 가라고 해? 이것도 이것만 바꿨으면은 활용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죠? 여자애들은 다 가라고 해? 술 안 마시는 애들은 다 가라고 해? 롤 안 하는 애들은 다 가라 그래? 이거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 어투가 좀 궁금한데 혹시 가능하다면 이 어떤 말투로 했는지 녹음만 해주시면 저희도 유행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좀 탐나는 유행어예요. 쓸 일이 많아가지고 제 치킨 하나 드릴게요. 아, 나 말고 남편이 개가 되었다. CNCN은 뭐야? 자, 남편 이야기. 저는 알아요. 본인 피셜 술 잘한다는 사람들은 주량이 넘어가면 추태를 부린다는 것을. 그쵸. 이게 술 주량을 잔, 두세 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 추태를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본인들이 안 먹는 거거든. 근데 술 주량의 단위가 병인 사람들은 더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병을 채우고 싶어서 먹는 거거든요. 오빠 회식 잘 끝났어? 너무 많이 마셔서 죽을 것 같아. 2차 안 따라나고 도망 나왔어. 지금 집에 걸어간다. 잘했네. 당시 남편이 근무하는 부대가 가로등도 많지 않은 시골에 있기도 하고 시골길 특성상 시내에서 숙소까지 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의 갓길로 걸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귀가하던 중 차에 치익이라도 할까봐 술이 깨기를 바라면서 남편에게 계속 말을 걸었죠. 각자 거의 독백 수준으로 이어가는 대화여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대화를 이어가던 중 남편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서쪽으로 가야 돼. 이거 그거야? 그 레데리 나오는 더치가 이러는데. 아서! 서쪽으로 가야 해! I have a plan! 뭐라고? 서쪽으로 가야 한다고! 뜬금없이 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남편.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당시 남편은 강원도,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아, 나를 만나러 서쪽으로 온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흡족한 마음을 숨기고 물었습니다. 그래?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데? 서쪽으로. 형 철조망을 넘어서 서쪽으로 가야 해. 뭐? 원형 철조망? 안 돼, 위험해. 자, 윤형, 이걸 철조망을 넘어서 서쪽으로 간다는 그런 말. 안 그래도 부대 근처라 철조망 천지인데 진짜 철조망을 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돼요. 저는 남편을 굳고 말렸고 그대로 어딜 가려는, 그래도 어딜 가려는지가 듣고 싶은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서쪽은 왜 가는 거야? 서쪽에 대체 뭐가 있는 거야? 서쪽으로 가면 당나라가 있어. 재밌는데요? 당나라에 가는, 이분은 치킨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쓰신 분은, 남편이 날 만나러 서울에 오고 싶어 하는구나, 이 말을 듣고 싶었지만, 어림도 없지. 남편은 당나라에 가고 싶었다. 그럼 서쪽이 아니라 과거로 가셔야 되는데. 그쵸? 우리는 이제 그곳을 중국이라고 부르기로 해가지고. 남편분, 6세기 사람인가요? 신라 분이신가 봐요.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자, 보통 술에 취하면 개가 된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개가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됩니다. 때는 대학교 축제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과에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으로 헛 소문 나 있었습니다. 이 소문 퍼지고 퍼져서 선배들 귀에까지 들어가 버렸고 축제 날 선배들에게 술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날 난생 처음으로 초고교급 과음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기억이 아닌 친구들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의 술버릇. 그것은 다중인격입니다. 첫 번째로 빙의된 인격은 독일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 뭐야? 아니, 저는 참고로 연계국어하는 한국인 여자입니다. 술에 취한 저를 버스까지 옮겨준 동기의 말로는 그는 참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독일남은 난폭하지만 몸의 주인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술 취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면서 친구들에게 독일말로 해라! 한국말은 말아듣지 못한다! 라고 해왔고 버스를 타러 가는 내내 나는 이 몸을 지켜야 한다! 버스에 탑승하였다! 이 몸은 이제 안전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평소에 싫어했던 동기가 손목을 잡고 이끌어주는데 더럽다며 만지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독일인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자기도 지금 이거 한국말로 한 거 아니에요? 독일말로 해야죠. 이슈다박! 이슈다박! 센터백게박! 슈다백스! 그리고 AI 인격이 들어왔습니다. 동기들의 말로는 AI는 감정적이었던 독일남과는 다르게 이성적인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의 주인은 안전한가? Yes. 그럼 이 몸의 주인은 제정신인가? No. 자기가 혼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개웃겼겠는데? 반격이 위험하네!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주인을 지켜야 한다. 나는 이 몸을 지켜야 할 의미가 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너희 인간들은 이 현상에 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웃는 것인다. 난 이 몸을 지키고 이 몸에서 해방될 것이다. 일본인 인격도 있었는데 이건 금방 나타났다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잘 모름. 그리고 독일 남은 버스를 타러 가면서 제 가방에 있던 물건을 하나씩 바닥에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쓰고 친구한테 명대사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많이 알려주네요. 독일남 인격이 제일 시끄러웠나 봅니다. 이 몸은 내가 지킨다. 왜 날 이해 못하는 거지? 나는 남자다. 남자라고. 이 몸의 주인은 지금 의식이 없다. 이 몸의 주인은 지금 잠들어 있다. 나는 남자다. 근데 전날 친구 집에서 잤거든요. 저 난리를 쳐놓고 친구 집 들어가서는 갑자기 멀쩡해지더니 친구 어머니께 인사 잘하고 깨끗이 씻고 옷 잘 갈아입어서 예쁘게 개어두고 잠옷 갈아입고 이부자리 펴고 잘 잤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구는 술 깬 줄 알았다는데 전 기억이 없네요. 아, 나 지금 독일 왔는데 어떻게 알아먹냐고 막 물어봤나 봐. 독일인 마법사. 나 독일어로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듣는 것이냐? 너희들 독일어 언제 배운 것이지? 라고 한국어로 물어봄. 계속. 자, 20살 때 남사친과의 술자리에서 땡땡땡을 요구했다? 나 이제 무서워. 이제 이 오늘만큼은 그게 아니. 제모 어그로가 아니에요. 오늘의 18금은 진짜 18금이야. 무서워. 깜짝이야. 저는 고등학교 시절 정말 선량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기에 전혀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초딩 입맛이기도 하고 하여 부모님이 술을 한 번씩 권유하셔도 절대 마시지 않았던 순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들어가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의 재미를 본 저는 당시 막 알게 된 남사친 한 명과 또 다른 여자 사람 친구와 방을 잡고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게 사건의 발달이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제대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양은 해선 안 된 선택을 해버립니다. 바로 종이컵에 술을 가득 따라서 몇 번을 원샷 해버렸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 제가 이런 분들 때문에 알코올 시뮬레이터를 제작을 한 거거든요. 소주를 어떻게 마셔야 하나. 제가 이런 분들을 보라고 만든 건데 왜 안 봤어요? 저는 소주 한 병을 10분 만에 제대로 된 안주를 먹지 않게 마셔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7병 마시는 분 있죠. 그 사람도 이렇게 먹으면 취해요. 이거는 장비도 취해. 이렇게 먹으면 장비랑 관우도 10분에 소주 한 병씩 불면은 한 4병 먹고 들어 눕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한 저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사친에게 애교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애교라고는 하지 않는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남사친에게 안아달라고 보챈 것입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좀 다행이다. 후. 그것도 이미 거의 앵긴 채로 안아달라고 땡깡을 부렸습니다. 남사친은 몹시 당황한 듯 싶었지만 계속 땡깡을 부니 안아주더군요. 이거 봐, 남사친이냐고. 이게 썸남이지, 그죠? 이게 남사친이야? 썸남이지? 그리고 거의 품에 안긴 채로 계속 애교를 부려댔습니다. 백허그를 하고 난리를 쳤죠. 이 사람이 불쌍한데요? 이 사람은 그냥 술맛 다 떨어지고 짱나겠는데 그냥? 뭐야 이거. 돈은 또 3분의 1 했을 거 아니야. 심지어 큰 침대에서 셋이 자는데도 계속 안아달라, 안 안아주면 삐지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때 저를 생각하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 남사친간 어색해졌냐고요? 남친 엔딩이면 제가, 여러분, 하나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열받는 요소가 너무 많아. 썸남을 남사친이라 부르는 것, 그리고 남친 엔딩, 열받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우리 이거 한번 풀고 가자.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술 주사로 남친 꼬신 썰. 이것도 약간 그 열받는 유인가? 아까처럼 그 안아달라고 요구했다가 이제는 안아달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그냥 안아주거든요. 막 이딴 식의 어떤 그런 뽕 이 엔딩인가? 그래도 궁금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때는 재작년 수능이 끝나고 성인이 됐을 무렵입니다. 한강 부근에서 술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핫팩 한 통과 담요 등을 챙겨와 한강으로 모였고, 남자 H는 실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늦는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시간은 저희가 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저는 만취 상태가 된 후 이상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B는 H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오냐고 물었고, 저는 B의 폰을 빼서 남자 H에게 H야 언제 와, 빨리 와 하며 갑자기 친한 척을 했습니다. 저의 친한 척은 H가 술자리에 도착하고 나서도 이어졌습니다. 남자 H는 제 옆자리에 앉았고, 저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며 장난치며 H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H와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저에겐 내적 친밀감이 마구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남자 H와 친한 사람이 여자 B밖에 없으니 본 적 있는 나라도 어색함을 풀어주자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흑심이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 평소 공부를 잘하던 여자 C에게 멍청하다고 놀림을 받은 저는 앞에 놓인 치킨박스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고, 남자 H는 그런 머리를 저의 머리를 받쳐주며 저의 자신의 무릎에 박으라고 무릎을 내어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이 저물자 기온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저는 손이 시렵다며 남자 H에게 찡찡거렸고, 남자 H는 자신이 끼고 온 장갑을 저에게 직접 끼워주었습니다. 아, 근데 그냥 이거 과정이 그냥 뭐 짜증이 나기 때문에 결론만 한번 볼까요? H랑 사귈 것 같은데? 아, 맞네요. H는 고백을 하였고, 오케이. 그래요. 괜히 봤어요. 거봐. 제가 저 뭐 어색함을 풀어주려는 의도로 누구에게 막 친하게 그러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하자고. 기분이 안 좋아요? I'm so fucking drunk.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던 순돌입니다. 한동안 갑자기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자 각종 팬파를 하며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국내에서 사귄 외국인 친구들과도 자주 모여 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외국인 친구들이 그들의 아지트이던 바에 저를 초대하여 갔더니 웬걸 이곳이 바로 아메리카였던 것입니다. 아, 나도 이런 데 한번 가본 적 있어. 조근정이랑. 조근정이 외국인을 엄청 좋아해요. 그 외국인 여자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 사람이랑 영어로 얘기하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나를 혼자 내비두고 계속 그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랑 막 대화를 해. 나는 혼자 이렇게 그 거기서 막 축구 같은 걸 틀어주더라고요. 나 혼자 축구 보고 이렇게 있는데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나? 그래서 yes? 막 이렇게 했는데 사진 찍어달래. 그래서 사진 찍어줬어. 자, 아무튼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는, 정녕 이곳이 한국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분위기, 신나는 음악, 영어 뽕에 취해 저는 그렇게 소주도 아닌 외국 술을 들이키며 점점 이성을 잃어가던 그때, 마침 타국에 살던 당시 가장 친했던 외국인 친구로부터 깨톡이 와버렸고, 너무나도 신나버린 저는 K 꼬장을 물어 영어로 씨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쓴 거고 이게 외국인인 거야? 나 바에 있어. 오 마이 갓, 너무 취했어. 그래 보이네. 조심해. 몰라요. 근데 이분 약간 좀 멋좀 부리는데? I don't know를 이거 그 미국식으로, 그 미국 티네이지식으로 I don't know 약간 이렇게 멋좀 부리는디? I'm at the bar. 집에 가지? 집에 가시지? So many foreigner. Dancing. They keep buying drinks. Stop drinking. Nah, so good. 야, 이거 너도 나로 쓰는 이 멋쟁이 영어, 멋쟁이 영어를 구사해. You had enough. Haha. I know. But so fun. I made lots of friends. Friends. 2도 또 3으로 치는. 야, 나 이거. 야, 이거 좀. 아니, 취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영어 잘한 척 뭐야? 외국인들이랑 매일매일 소통하는 이 느낌 뭐지? You're so drunk. I know so 가 뭐야? Two bottles of wine. 이분은 그냥 귀찮은데 보면? 아니, 이분은 그냥 계속 그냥 good 그만 마셔, 그만 마셔, good 그만 마셔, 아 그만 마셔. 자, 나는 지금 와인 두 병 마시고 맥주 두 컵에 스카치 두 컵 마시고 Is it light? 스카치? 스카치? Or 보드카? I don't know. 아니, 보드카랑 스카치도 구분 못하면서 I don't know만 이렇게 멋쟁이 영어로 쓰면 다냐고. 스카치는 보통 어둡고 보드카는 맑어. 오케이. 메시지, so many messages.
너무 너무 많은 메시지. 하하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왜냐면 너밖에 대답을 안 해. Only you. 하하하. 오. 어떻게든 그만하고 싶은 그 느낌이 아까부터 쭉쭉 나는데 계속 택시 잡고 빨리 집에 가. 택시 잡고 집에 빨리 가. 집에 가야 된다고 해. 아 근데 이 사람 계속 뭐 착하다. 이게 술 먹고 핸드폰을 보는 건 정말 안 좋아요. 그죠? 누구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은 술자리 분위기를 공유하지 못하니까 가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썸남과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고 뭐 했게요. 보통 썸남 얘기가 되게 많네요. 자, 몇 년 전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저희 집에 썸남을 초대해 단둘이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아무튼 기억나는 장면은 제가 썸남이랑 취한 채로 윷놀이를 했습니다. 갑자기 업어달라고 해서 업혀들어오고 무슨 얘기를 더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얘기하다가 제가 드디어 방바닥에 토를 했습니다. 토하면서 괜찮다고 더 토하라고 했던 거랑 자기가 해외여행 가서 고양이가 토하는 걸 봤는데 그게 저랑 닮았다고 말하는 것까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 CC 10학번 그리고 사랑. 나 아니야? 내 친구가 쓴 거 아니겠지? 13년도 술 주사로 겪었던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술이 굉장히 약한 편이라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요. 마시더라도 한두 잔만 먹고 커트를 합니다. 그래서 주사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 늦봄 생일이 돼서 난생 처음으로 생일주를 먹게 됐어요. 2리터짜리 물통 아시나요? 대충 이렇게 생긴 물통. 이거 알죠? 이거 식당 물통. 식당 가면 여기 그냥 이거 초록 색깔 뭔지 알죠 여러분? 고깃집 가면 있는 거. 맥주 소주 강냉이 과자 마른 반찬 섞어서 넣어주더라고요. 저거 반 정도 마시자마자 소주 평소에 한두 잔만 먹는 사람이 이거를 반을 마셨다고? 저의 주사는 무려 네 발로 기어다니기였습니다. 제대로 못 걷고 짐승 스텝을 밟는 주사를 보고 선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야 쟤 취했다. 저 몸은 이렇지 정신은 말짱해요. 야 쟤 쳐내. 저 아직 괜찮은데요? 야 쟤 보내. 내 생일인데 뭐임? 개 무서웠겠는데? 이렇게 이어다니면서 나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결국 저는 두 명의 10학번 선배에게 부축을 받고 집으로 강제 이송됐습니다. 아우 씨, 그걸 왜 반이나 처먹어서. 주니까 먹었지. 아오 아오. 주사로 몸을 휘청거리면서 부축을 받는 와중에 저는 길안내 선배와 계속 실갱이를 했고 부축을 해주던 선배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그저 집에 던져줬어요. 그러다가 며칠 뒤 저를 부축한 선배가 저를 보고는 잘 들어갔냐고 묻더라고요. 몸은 좀 괜찮아? 저요? 왜요? 그날 많이 취했었잖아. 헐 어떻게 알아요? 너 왜 내가 데려다 준 걸 몰라? 절 데려다 줬어요? 꾸라질. 당연히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선배가 육중한 저를 진짜 부축해줬단 걸 알게 되니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선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날 내가 땀 얼마나 흘렸는지 아니? 죄송. 그 왜 그렇게까지 데려다 준지 몰라? 몰라. 널 좋아하니까. 앞으로 다른 사람이랑은 술 마시지 마. 그만할까? 술주정 보고 비웃으려다 상처만 남은 시창. 죄송합니다. 아, 초반에 너무 셌다. 그죠? 그 다음은 좀 이제 약간 뭔가 기만 썰이 많다. 창문 너머 X를 퍼나르던 X남친. 안녕하세요. 항상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순돌이라 불리는 주정뱅이 난동꾼입니다. 때는 3년 전 엄마와 술을 각자 3병씩 먹고 남자친구가 걱정된다며 술집까지 데리러 왔고 그 이후론 기억이 안 나고 일어나 보니 저는 제 방 침대였고 입에는 어제 먹던 안주 미역이 붙어있더군요. 저는 필름이 끊긴 거였기 때문에 매우 당황한 상태로 휴대폰을 켜고 남자친구의 카톡을 확인해보니 다시는 술 그렇게 먹지 말라는 긴 장문 카톡이 왔었고 헤어지자는 연락이 와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붙잡은 뒤 시간이 지난 후 그날의 상황을 물어봤는데 제가 택시에 타자마자 잠에 들더니 갑자기 욱욱 소리를 내길래 본인도 당황하여 손을 제 입에 갖다 대었고 저는 바로 남자친구 손에 토를 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님은 뒷창문을 열어주셨고 남자친구는 손에 제 토를 담고 던지기를 세 번 반복하고 기사님이 갓길에 세우고 남자친구는 저보고 나와서 토하라 했지만 전 울면서 미안해 내가 근데 이제 토 안 할 거야 라고 한 상태로 다시 타고 또 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도착한 후 기사님은 남자친구에게 혹시 학생 담배 피나?
물어보는 남자친구와 같이 담배 피웠다고 합니다. 아, 학생 여자친구야? 네, 고생 좀 많이 하겠네. 네, 차에 토하면 돈 줘야 되는 거 알지? 3만 원인가 그럴 거려. 아이고. 네. 오빠 여기 어디야? 오빠 여기 어디야? 제발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간신히 참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벌금을 내고 저는 제 침대에 눕혀놓고 나오는데 입에 붙은 미역은 너무 화나서 일부러 안 떼주고 갔다고 하네요. 저는 이 입에 붙은 미역이라고 했을 때 토겠구나 싶었어요. 미역류가 토하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이후로 잘 사귀다 그 이후로 다시 사귀긴 했어. 그래도 헤어지긴 했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술을 조절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더 미친 듯이 마시고 있습니다. 무서워. 뭔 사진이야 이거. 무서워. 아니 이거 그거 같아. 그 바이킹 그거 배 머리에다 붙여놓는 거 뭔지 알죠? 바이킹 그거. 어? 아니 무서워. 술 조금만 드세요 진짜로. 지금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술 먹는 중. 사진 영상 포함. 노모 주의. 곧 30살인 말만한 처자의 10년간의 주사 정리. 10년이요? 이거 저거 뭐야, 정치 바이럴 아니죠? 대선 소주 뚜껑이 파란데? 이거 정치 바이럴 아니죠? 아이고 아이고. 섹시하다 이러고 있네 또.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롤하다가 PC방값, PC값, 책상값, 유리, 치우기 전부 다 하고 왔어요. 30만원 정도 깨졌고 탑배인이고 저는 닭가리는데 샷건 칠만하지 않나요? 아, 탑베인 하면 안 되겠다. 제가 탑 가면 탑베인만 하는데, 탑베인 하면은 PC방 하나가 아작이 나는구나. 아, 이거 조심해야겠네. 와, 저 컴퓨터가 이렇게 조각난 거 처음 봐요. 이거 컴퓨터가 아니라 그 책상 아니에요? 그 컴퓨터 책상? 컴퓨터는 여기 있고, 그죠? 그 PC방 책상이 어떻게 이렇게 부신 거야, 근데?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부신 거야? 이렇게 조각조각 부셨어. 혹시 본인이 가렌인가요? 여기다가 가렌 궁 쓴 건가요? 대마시아! 수사포 사지 마세요. 화장실인 줄 알고 오빠 옷장에 볼 일 보려다 못 사게해서 오열했어요. 아이 님도 웃겨요. 아이 님도 웃김. 자, 오늘 알코올 이즈 포이즌. 내가 개가 되었다. 주사 고백 대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아름답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시절이 떠오르네요.